저는 이제 이 92년도에 처음 증권회사 들어갔는데 채권 관련된 일을 처음 하게 됐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한 몇 개월은 이제 그걸 안 하다가 이제 정말 운 좋게 픽업이 돼서 채권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뭐 다 엑셀 프로그램을 쓰고 뭐 또 우리 사무실에 개인 책상마다 다 PC가 한두 대씩 다 있는데 그때만 해도 개인 PC가 없을 때라서 이 카시오로 된 공학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복리채, 달리채, 뭐 할인채, 이표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던 그 기억이 나서 항상 이 업계에 채권 전문가들을 모시면 그 전에 채권 공부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재미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채권 애널리스트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구혜영 선임 연구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세상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사실 선배님들께 그런 말씀 종종 듣습니다. 옛날에는 차트도 네. 손으로 고점 저점 다 그려서 네, 원봉. 아니 뭐 그럴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 공학 계산기 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말 최고의 접대가 뭐냐면은 거기다가 가면은 지금 메르츠 증권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한진투자증권이라고 거기에 채권부의 어떤 분이 그걸 개발해서 수식을 입력해 주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입력하는데 또 비용을 좀 내가지고 그 계산기를 선물하는 게 채권 매니저에 대한 가장 좋은 네, 섭외 및 접대였던 네. 그래서 저도 많이 그 계산기를 갖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22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좀 밍밍했다고 그래요? 네. 네? 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 뭐 통화 정책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예.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나 또는 예. 이런 그 저희 일종의 이제 목소리 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 뭐 그다지 금융시장에 있어서 예.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도 없었구나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사실 네. 저는 환율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고 예. 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일단 라가르드 총재가 예. 환율에 대해서 우리 ECB 위원들끼리 논의를 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환율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게 최근에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거에 대한 일종의 견제냐. 예. 혹시 ECB 내에서 어떤 환율에 대해서 생각하는 특정 이제 레벨이 있냐 예.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에 앞으로 어떤 사인을 줄 수 있냐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라가르드 총재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어떤 레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 우리 통화 정책의 목표도 아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통화정책 목표하고도 사실상 연결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이 환율의 변동이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물가라는 것에 대해서 변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과제는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네.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추세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유로존의 물가 수준도 높아질 수 있는 예.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물가 수준이 높아지나요? 실질적으로 유로가 강세가 되면 유로가 강세가 되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네. 겁니다. 어떤 나라의 통화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더 많이 살 수가 예. 있는 거죠. 예. 즉 이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제 유로존처럼 수출보다는 수입에 의해서 경제가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유로화의 강세는 물가 상승하고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은 수입 물가가 좀 빠지지 않나요?
그 반대가 아닐까요? 예. 예. 만약에 그 나라의 통화가 강해지면 수출 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고요. 예. 네, 수입은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는 더 네. 유리해지는 측면이 예. 있죠. 이제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수입이 많은 국가들, 특히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구조가 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예. 때문에 환율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 쪽으로 오히려 영향을 줘서 그것이 이제 물가로 연결되는 경로가 많은데 네. 반면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거의 경제의 대부분인 국가들이 많고 예.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수출 물가보다는 수입 물가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수입에 의한 경제가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수입의 가격이 싸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이제 들여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환율의 경로가 미치는 물가 경로로 우리는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로존의 물가 자체는 네.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인데 예. 그러면 ECB가 바라보고 있는 물가의 경로는 무엇이냐라는 예.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건 사실은 지금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라는 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가까워질 수 있느냐라고 예. 하는 질문을 이제 이어서 한 것인데 네. 지금 ECB에서는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가 디플레이션의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물가 수준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난주에 발표된 물가도 0%, 독일의 이제 소비자 물가가 0%가 나왔기 네. 때문에 일단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위기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먼 길에 있죠.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 이제 유로존 통화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고 네. 환율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얘네들이 모니터링한다고는 했지만 이것이 예. 물가에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화정책의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ECB에서 판단하고 있는 물가 경로 또한 네. 지금 디플레이션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 라는 정도이지 아직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니 예. 현재 통화정책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겠구나 라고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면요. 일단 이제 우리가 같은 ECB와 같은 시선에서 볼 땐 앞으로 환율에 대한 수준은 조금 더 저희도 좀 면밀히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유로화 강세가 좀 강해지고 있네. 달러가 약하기 때문이야 라는 예. 것에 그치지 말고 이것이 물가하고 연동되는 관계들을 좀 저희도 같이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3분기 이제 4분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유로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예.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연장이 되냐라는 예. 얘기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가는 쪽으로 네,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되는 전반적으로 유럽의 경제 상황, 경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미국은 굉장히 우리가 네. 아주 가까이서 네.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별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니까 뭐 스페인, 또 프랑스 이런 데는 다시 또 엄청나게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 네. 그러고 그래서 네. 아, 유럽 괜찮나? 저 그런 생각을 좀 하게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센티멘트 지표 자체는 예.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기조는 같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산업들이 좋아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기업들처럼 네. 주도하는 어떤 산업에 대한 아이템이나 이런 예. 것들은 사실은 조금 별개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유로존은 이제 저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나 인프라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적인 지표로 가시화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네, 지표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유로존은 어떤 경제 지표를 가지고 경제 수준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정책의 헤게모니가 가질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한 발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는 그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나라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그 빅테크류의 회사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그것도 참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애플, 뭐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런 류하고 비견할 네. 그거보다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회사 아예 없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네. 예, 완화적인 네. 통화 정책은 계속 하는데 네. 그 강도가 뭐 더 세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1차적으로 연말까지는 뭐 계속 간다. 뭐 네. 이런 분위기가 잡힌다는 거죠. 네. 네. 사실은 더 궁금한 건 이번 주 우리 시각으로 네. 목요일 아침에 그 결론이 나 있는 네. 예, FOMC가 더 관심거리인데 사실 이게 예, 지난번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의 구조적인 변화를 어나운스먼트 한 그 이후에 처음 하는 네. FOMC이기 때문에 예, 시장의 관심사가 훨씬 높아져 있는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 9월이라는 것도 항상 보면 3, 6, 9 뭐 이런 쪽으로 가더군요. 보니까 네, 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AIT라고 하는 즉 이제 평균적인 인플레이션 타겟이라고 하는 예. 것을 이제 화두를 던졌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예. 어떤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줄 수 있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인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에 묶여 있는데 예. 있는 것을 이제 용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 거기서 말하는 그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예. 부분들 뭐 레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연준에서 특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직접적으로 어떤 이 평균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레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레인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가 얼마만큼 더 유지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예.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통화 정책에는 일단 기대감을 조금 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시장에서 기대감이 아주 부풀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잭슨홀 미팅 당일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지고요. 김이 한 번씩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사실은 김을 다시 불어넣으면 오히려 금융시장의 약간 안정 측면에서는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준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예. 사실상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물 경제로 무언가 이제 그 금융적인 팩터가 실물로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지금 피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물 자체도 사실은 어려워요. 뭐 확진자 수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고용도 완전히 망가져 있는 예. 상태고요. 이 고용이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그나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다. 그리고 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면을 중심으로 해왔던 서비스업들 특히 미국은 경제에서 한 70% 정도가 서비스업에 의존되어 예.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복에 대한 어떤 시점을 저희가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금융이 살짝만 흔들려주면요. 예. 실물에서 지금 부실한 부분들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그렇구나. 내릴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금융에서 말하고 있는 지표 예를 들어서 금리에서의 변동성, 주가에서의 변동성, 환율에서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 연준의 입에서 뭔가 건드리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위험이 생긴다면 우리가 방어는 해줄 수 있다. 그것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이만큼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런 변수들을 건드리는 무언가 결정을 지금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지금 이제 평균적인 인플레이션 타겟에 대해서도요. 예. 어떤 기간에 대한 얘기나 또는 레인지에 대해서 지금 콕 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것 또한 잘못된 포워드 가이던스가 될 수가 있고 시장에서 그것을 이제 고지고대로 해석하지 않고 만약에 또 다른 네,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예. 펼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연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금융의 안정을 다시 흔드는 방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 최근에 보면 조금 이 연준이 좀 더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들의 이제 근원을 보면 시작은 사실은 최근에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다. 그렇죠. 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예. 연준 가만히 있을 거야? 예. 최근에 너희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예. 시장이 안정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떡 하나 줄 때가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융 안정회라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제 벌어져 있는가. 사실 연준이 보는 이 금융 안정회 이제 기준들은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금리 수준도 될 거고요. 환율 수준, 빅스의 변동성, 그리고 뭐 국제 유가의 변동성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성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표들을 다 모아서 이제 인덱스화 해보면 또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무언가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연준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평균적인 인플레이션 타겟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연준의 이 물가 목표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아라는 얘기들이 계속 논의가 됐었어요. 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가에 대한 수준을 타겟으로 하는 것.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 말고요. 물가 지표에 대한 레벨을 네. 결정을 하는 거 아니면 명목 GDP를 어떤 타겟으로 설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결국은 거기서 다 막혔던 게 뭐냐면요. 그것이 정말 적정한 경제 수준이 맞아? 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물가 목표 자체를 레벨을 예를 들어서 2%에서 3%로 빡 딱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평균 물가라고 이렇게 얼버무려서 사실은 네. 레인지를 준 이유도 네. 만약에 그것을 3%로 올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 3%라는 수준이 정말 경제에 유익한 수준이 맞아? 라는 의문에 대해서 사실은 대답을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하면 지금 잭슨홀 미팅에 이어서 지금 당장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른 감일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조금 기대를 빼고 기대의 거품을 조금은 빼고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가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시그널이 무조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일 거다라고 낙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대해서도 조금은 네, 지켜볼 필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잭슨홀 미팅 때 그 좀 모호한 어법을 쓰긴 썼어도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네.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네. 그런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이라는 개념을 선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 있단 네. 말이야. 네. 네. 그리고 나서 처음 하는 FOMC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한테 더 실망을 주는 코멘트를 했을 경우에 시장은 이제 우는 정도가 아니라 성을 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부랴부랴 뭘 해야 되는 모양 네. 빠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시장을 약간 진무하는 뭐 그런 거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사실 여기서 뭐 찬물을 확 끼얹는 정도면 네. 사실은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은 금융안정이라는 연준의 지금 목표에서도 네. 상당히 벗어나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연준의 어떤 방향은 네. 그러니까 최대한 우는 아이를 이렇게 얼르고 달래서 네. 재워야죠. 이제는 네. 사실 우는 애한테 계속 울어 울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네. 같고요. 살짝 달래서 예를 들어서 간식을 하나 준다던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간식이 아이가 원하는 만큼 달콤 만 마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적당히 약간 맛을 보이는 네. 정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라면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두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네. 주는 정도, 그리고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네.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이 얼마든지 있다. 지금 뭐 새롭게 시작, 그러니까 저희 연준에서 원래 준비했었던 어떤 그 자산 매입에 대한 프로그램도 사실은 지금 진행된 지 얼마 안 되는 프로그램들도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 걱정하지 마. 네. 이런 정도가 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위로 막 달리면 안 돼. 네. 이런 것도 같이 있고. 네. 네. 참 그러니까 지금이 어쨌든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빠지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버블화돼서 그게 푹 빠졌을 때 아까 말씀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 쪽으로 막 전염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네.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그렇게 특히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이벤트를 네.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서 훅 떨어지면 또 트럼프가 성낼 거고 네. 훅 올라가면 야, 쟤네들 짜고 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별게 없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연준은 지금 이제 물가 레벨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럽긴 한데요. 네. 사실은 진짜 가슴 아픈 건 실업률이라는 숫자입니다. 네. 사실 고용이요. 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개선됐던 수준들이 그러니까 지난 한 2, 3개월 정도 사이에 2분기에 한 번에 더 없어졌어요. 다 망가졌죠. 다 망가졌죠. 근데 그것이 회복되느냐? 예. 안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지금 예. 실업이 연장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그렇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 예. 거고요. 고용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경제 근간은 상당히 약해진다라고 예. 봐야 됩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연준은 오히려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통화정책 때 이제 연준이 얘기했었던 것도 저물가가 너무 장기화되면 그것이 경기에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물가에 대해서 좀 반작용을 요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즉 고물가로 우리가 유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물가가 장기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일단은 조금 막아보려고 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용인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실업은 사실은 금리로서 조절해서 어떤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재정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고용을 자극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조금 더 용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이 실업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시 일정 수준으로 조금 낮춰놓는 데까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정책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도 네,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 금리를 좀 업데이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금리가 조금 오르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장기물 기준으로 네. 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플래티닝에서 스티프닝 네. 되는 그러니까 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꽤 높은 수준을 네. 유지하거나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빅스도 좀 오르고 해서 네. 저도 저 나름대로 아 저게 2018년도 초의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닐까? 2018년 2월인가요? 네. 왜 금리가 많이 뜨면서 빅스가 무너지고 네. 막 그러면서 한번 아수라장이 한번 됐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금리가 슬슬 오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급하게 장기 금리가 뜨는 거는 주시장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텐데 네, 이런 네. 걱정을 했었는데 제 걱정을 들었는지 다시 좀 안정화된 것 같아요. 10년물이 얼마죠 현재? 10년물 지금 0.6%대입니다. 0.67% 정도 예. 수준이고요. 네. 금리가 거의 0.9% 근접했었죠. 그래서 예. 이러다가 1%대 다시 그러니까요. 보는 거 아닌가라는 예. 이제 우려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이제 금리가 사실은 역시 10년 금리 0.6%대에서 거의 뭐 0.9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요. 예.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사실은 더 올라가지 못하는 배경은 두 예.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 인플레이션이요. 네. 지금 뭐 연준에서도 얘기하는 게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네.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기대 심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예. 실제로 인플레이션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좋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한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요. 이제 네. 발행이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즉 정부가 돈을 많이 빌려서 예. 돈을 쓰겠다라고 예. 하는 건데 빌리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이 결국 이제 금리 상승하고도 연결이 됐던 건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아, 근데 지금 정부가 이만큼 조달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실물이 안 좋다는 거 아니야? 채권 입장에서는 사실은 실물 경제가 망가진다고 하는 것은 금리의 하락 요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신용 등급에 따라서도 이 영향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재정 지출을 늘린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경제 상관하고 크레딧의 훼손. 네, 무관하게 그냥 망가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나라의 신용 등급 자체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신용 등급이 상당히 높은, 말 그대로 글로벌 전체적인 안전 자산을 담당하고 네. 있는 통화 기축국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다. 경기가 안 좋으면 결국은 다시 안전자산으로 돈이 온다. 그리고 예. 무엇보다 지금 연준 내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뭐 지금은 약간 좀 한 발 물러섰지만요. 예. 결국은 금융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순율 곡선 통제는 결국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길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길을 감안을 해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겠는데 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 그 시기에 이제 국제유가 하락도 같이 좀 맞물렸던 그렇겠네요. 것 같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평균 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상 금리 하락의 요인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채 금리를 더 상승시키지 못하고 다시 평균적으로 뭐 0.7% 언더로 예. 내려오게 하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상보다는 원인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도 하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국채 발행도 늘리는 맞습니다. 거지. 그 원인은 경기가 안 좋은 거니까 우린 이걸 봐야 돼.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왜 지난주인가요?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그렇게 내다 판다고 한국 네. 국채 선물 네. 뭐 대량 매도해가지고 네. 뭐 그냥 빠이빠이 한국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한국 그래서 한국은행이 화들짝 해가지고 뭐 네. 연말까지 5조? 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좀 안정이 됐나요? 한국 국채 네. 금리는? 네. 지금 뭐 한국 국채 금리도요. 뭐 미국 한국 이제 국고채 네. 10년 금리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면 네. 1.5% 수준입니다. 1.5? 그러니까 네. 크게 더 높아지진 않았어요. 1.6%에서 꽤 높아졌네요, 그래도. 고만고만합니다, 사실은. 1.4%, 1.5%. 네. 사실 최근에 가장 저점이 1.3%였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4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2021년 예산 규모가요.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채권 발행 규모도 대략 한 10조 원 이상, 뭐 적어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그리고. 더 발행이 되고 하다 예.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조금 상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안 좋을 걸 감안을 해서 네. 채권 발행액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 될 거다라고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규모의 네, 채권 발행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시장에서 소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예. 부분들이 염려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4차 추경까지 연결이 되면서 사실상 물량 부담이라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에게 채권 선물을 매도하는 어떤 네. 이벤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 중에요. 단기 채권하고 장기 채권하고 이제 선물 상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둘 다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예.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기존에 있었던 이 단기물에 대해서도 금리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지금보다 금리가 더 우호적인 여건으로 더 내려가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어렵다. 것 같다. 네, 차익 실현 쪽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10년물에 대해서 선물을 매도를 한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레벨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물을 보면요. 대부분 단기 채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장기 채권의 선물을 매도했다고 하는 것을 성격을 반드시 한국에서 아웃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물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선물에서만 매도를 한번 때려봤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공급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채권 투자자들한테 얼마만큼 행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레벨 얼마나 테스트가 받아들일 수 있나 한번 네. 테스트. 네, 레벨 테스트를 해본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금리의 급등 국면은 나오지 않고 있고 FOMC가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회의를 할 텐데 시장의 기대도 많이 축소되어 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시장에 그렇게 크게 호재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냥 쌀쌀 맞은 연준을 네. 걱정해야 될 때는 또 아닌 것 네. 같고 어쨌든
FOMC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혜영 그 선임 연구위원과 제가 한 30분 동안 그 22회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FOMC 그리고 한국의 금리 수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아주신다는 것만 해도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은 네. 예전에 이런 류의 대화를 방송에서 하면 다 채널 돌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15,000분 이상이 네. 굉장한 진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오히려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리뷰할 때요 댓글을 네. 한 번씩 다시 보는데요 네. 보면 이 그 현황들에 대해서 이 거시적인 흐름에 대한 네. 이 현황에 대해서 네. 굉장히 깊게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이제 지금 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 또 통화 정책의 예. 스탠스라고 하는 예. 부분들, 또 거시 지표들이 주식의 가치하고도 연결된다는 그럼요. 부분들을 예. 아마도 이 3프로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학습을 하시다 보니까 예. 네, 점점 편안하게 느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혜영 선임 연구위원은 더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저는 네. 이런 분들을 더 자주 모시게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